일단은 아까 연애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 이번에는 어떤 거냐면 이것도 좀 위험한 질문인 것 같은데 또 노란 딱지야? 아 저도 한 번도 왜 다들 노란 걸 펴요? 한 번도 이제 남자 선생님들한테는 여쭤보진 않았어요. 그냥 여자 선생님들한테 이제 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최초로 한번 여쭤볼게요. 박수 선생님들 이제 무당 박수무당 선생님들이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고 연애를 안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. 그죠. 그럼 성욕이 막 이제 치밀어 올라. 그럴 때 어떻게 해요? 잠깐만 코 나왔어. 우리 되게 네. 되게 이렇게 우리 전문적인 방송이잖아. 네, 그렇죠. 이런 거 해도 돼? 아, 진짜 궁금해서. 해도 돼? 네. 찍는 거잖아 지금. 네, 찍고 있죠. 해도 돼? 네, 해도 돼. 하세요, 괜찮으니까. 진짜 그냥 질러? 네, 어차피 삐처리가 좀 할 것 같아. 진짜? 네. 뭐 똑같아. 남자들 네. 하는 거 뭐 똑같잖아. 뭐 우리가 뭐 방, 죄송해요. 뭐 방울만 흔들어? 뭐 흔들으면 되고. 뭘 흔들어요? 흔하지 뭐. 아, 방울 흔드는 것처럼? 그럼. 흔들면 되고. 네. 뭐 아니면은 요즘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상품화해서 자기의 이제 X신을 그렇게 육보시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? 어, 금전을 받고. 아, 그래요? 아. 금전을 받고. 네. 근데 이제 그런 표현을 하면 이제 안 되니까. 그런 분들 있으면은 이제 뭐 정당하게 가격을 지불하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. 그리고 내가 이거 옛날에 찍은 거 있어. 뭐요? 제발 스승과 제자가 붙어먹지 말라고. 네. 이제 같은 그런 주위 시선에 보이시는 분들이랑 이제 연애를 하시거나 아니 요즘은 또 그런 게 있더만 파트너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만 서로 외로우니까 연애는 안 되고 박수 선생님이? 박수 선생님이랑 이제 만신분들이랑 남자 여자니까 이제 그냥 깔끔하게 이제 그렇게만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봤고 근데 대다수가 거의 다 옆에 끼고 계시더라. 이게 웃긴 게 손님들이 특히나 이제 우리는 남자 무당이잖아요. 네. 주 고객층이 물론 남자도 많지만 여자분들이 많잖아. 네. 그럼 이제 솔직히 외로우신 분들도 많아. 네. 그럼 이게 웃긴 게 나도 그런 경우가 어릴 때 많았거든요. 지금은 내가 그냥 실장님이 다 이제 커트를 해주시니까 난 손님들이나 그런데 밥 먹자 하거나 차 마시자 하거나 그러면서 또 정이 싹 트시는 분들도 있어. 있겠죠. 그런 분들도 있고. 네, 있겠죠. 그러다 보니까 근데 또 이게 박수랑 연애를 한다는 게 만만치가 않거든. 네. 솔직히 막 눈깔 뒤집힐 때 많거든. 일반인들 입장에서 맨날 여자 틈바구니에 있고 뭐하고 하니까.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 우리 프리하게 그냥 이렇게만 뭐 밤에만 만나요 막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제시하시는 분들도 있고. 이게 웃긴 게 뭐 무당이랑 잠을 자면은 뭐 재수가 좋아진다 이런 소문이 있어요. 네. 쌍팔년도부터. 네. 진짜 들이대시는 분들 많아. 하자고. 이렇게 말해도 돼? 예, 네, 괜찮아요. 자, 삐처리, 진짜 많아. 삐처리. 그리고 옛날에 나 그 사건 있잖아요. 뭐뭐 하고 싶어 오빠 이러고 전화 왔던 거. 그런 거 많아 진짜. 진짜 많아. 그거들이 네. 막 그러는 거야. 옛날에 그런 적도 있었어. 선생님 제가 뭐 상담료로 100만 원 줄게요. 저랑 밖에서 밥 먹을래요? 그런 경우들도 많고. 일단 성욕은? 흔든다. 아니면 상품화가 있으면은 그거를 구매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뭐 흔히 말해서 뭐 이렇게 아는 사람들끼리 뭐 파트너 격으로 만나시는 분들도 있고 뭐 하는 경우도 있고 똑같아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천지신명을 모시는 깨끗한 제자로서 어떻게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집에서 참선을 하죠. 끝났어? 아 우리 끝났지. 수행을 아, 하는 제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그러겠어요? 그렇게 불경한 짓을 뭐 요지라? 아무튼 똑같아 나. 아 그런 식으로 사람들하고 똑같아? 똑같아요. 뭐 무당이라고 뭐 별나. 똑같아. 다 사람인데 사람이니까 무당인 거야 사장님. 어쩐지 선생님 방울을 좀 잘 흔드시더라고. 엄청 잘 흔들어. 아무튼 아 땀나.